남편과. 큰애한테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그래. 맞아요. 응? 제가 부담을 무지 많이 갖거든. 그러니까 엄마 잔소리만 듣고 엄마 소리만 딱 나면 제가 마음이 불안해져. 강하대 엄마가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애가 큰 애가 엄마가 미울 때가 많대. 좋아하거든. 근데 나한테만 왜 자꾸 그러냐 그랬지. 근데 그 속을 엄마가 읽어보려고 생각해봤어? 한 30% 정도? 응? 작년에 많이 힘들었던 건 알아? 네. 응? 그래서 제가 거의 안 갔어요. 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응. 많이 참견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알아? 네. 근데 걔가 사람하고 말할 때 표현력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알아? 근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만. 자기는 잘했는데 남들이 나한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도 해요. 응?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대요. 걔가 말하는 투는 바꿔야 돼. 명령조야. 남이 들으면 기분 나빠. 엄마가 들어도 기분 나쁘죠. 네. 근데 걔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야. 자기 표현을 했을 것뿐이야. 그게 정서적으로 지금 제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그 저런 애는 원래 이런 데 양엄마서 하면서 칠성다리도 잘 빌어줘야 돼. 근데 엄마가 이건 안 했어. 쟤는 사주가 태어날 때부터 별 7개를 달고 나왔거든. 그러면 빌어야지. 걔가 달라,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든지 뭐든지 받아들인 게 달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 느꼈어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걸 엄마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엄마 살기 바빴거든. 맞아요. 내가 움직여, 나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보는 게 다였어, 내가 집에 와서. 그 내면적인 걸못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뀌고 걔는 꼭 이런 데다 팔아줘야지. 양부모 삼아줘야 돼, 양엄마. 그래야지 제가 조금씩 바뀌어. 이걸 원래 얘돌 때든 백일 때든 그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엄청 많이 늦은 거야. 응? 지금도 안 늦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꼭 상담 받아봐요. 아니면 이런 우리도 상담을 해줘. 근데 이런 데 거부감을 느껴 애들이. 거부감보다 오고는 싶어 해요. 응, 그럼 될 거야. 그 대신 명 팔아놓고 수영자전 걸어놓고 얘세 번은 제대로 상담 받아줘야 돼. 얘 마음을 읽어줘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사회생활하기 힘들어. 그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관찰을 못 해준 거. 내 중심대로 했다는 거. 네. 응? 얘는 그걸 몰랐던 거는 제가 칠성에 명을 짓고 왔는데 엄마가 칠성님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 그때는 또 사실 이제 종교가 다르다 보니 저는 제가. 목사 꿈이었어요. 네?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 아니요. 내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그때는 제가 좀 일찍 이제 아기를 낳다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 쪽이 이제 절실한 그 크리스탈. 크리스탈 쪽이다 보니까 근데 엄마도 성격 강해요. 본인 친정엄마도 되게 네. 예민한 사람이야. 네. 직성으로 다 느껴, 사람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집안이야. 예? 네? 그래서 빌어야 되는 거야. 예민한 집안이라. 근데 큰애도 가만 보면 아빠 닮은 것 같지? 응? 아니, 근데 저 엄마 닮은 것 닮았어. 같아요. 진짜 엄마 닮았어. 진짜 저 닮은 것 같아요. 응. 그래서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엄마도 옛날에 힘들었었거든. 네.
근데 본인 친정 엄마 하는 걸 본인이 똑같이 하고 있어. 아. 못 느껴?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본인도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잖아, 엄마랑. 본인 옛날에는, 지금도. 옛날 내가, 그래도 옛날 사람은 굽혀.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굽혀. 맞아요. 그러니까 더 승질 나는 거지. 나는 나, 너때안 그랬다 이거지. 아빠하고 관계도 너무 힘들고, 애들하고. 아빠는 사랑 줄 줄을 몰라.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질 못해서 사랑을 줄 줄을 몰라. 저한테 반대로 얘기하던데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사랑 못 받아서 너는 애들한테 사랑 주는 방법을 몰라 그러던데요.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을 줄줄 봐봐, 하는 게 사랑을 주는 거야? 안다고. 아,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그거? 근데 요 근래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지금 내자 이게 갈등이야. 응? 그래서 이런 게 어찌 둘러본 엄마네 집안은 이 조상의 풍파가 3년 전부터 나한테 집안 자꾸 치고 들어오고 움직이는데 이걸 못 막으니까 어때? 나한테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야. 그래야지 본인 애들이 그런 걸잘 풀어내면서 움직여야지 애들이 편안해지는 거. 이게 강풍이 불면 그때는 이제 해결날이 없어. 그래서 조상 풍파를 잘 채우면서 애를 칠성에다 잘 빌어줘. 그러면 집안이 자. 있잖아. 아빠 잘 보면 아빠가 나쁘지는 않아. 근데 아빠 사고방식도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이야. 맞아요. 근데 그거를 흡수하라고 하거든, 애들한테. 그 자기는 잘해줬대, 애들한테. 근데 애들은 아빠를 거부해, 어쩔 때. 네. 그게 잘해주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아빠는 잘해주고 니는 왜 그러냐, 이거거든. 방식이 잘못됐어. 애들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되고 있어. 먹고 싶은 것도 내 중심이고, 뭐 하는 것도 내 중심이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빠는 다 해줬, 니네들 안 해준 게뭐 있어? 해달라는 거안 해준 게 있어? 아빠가 사랑을 안 줬어? 귀찮게 한 거야,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왜 남들 그냥 보기에는, 와, 아빠가 저렇게 자상해? 다 챙겨줘? 근데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그쵸. 애들은 아빠를 거부하고 있어. 아. 그러면 아빠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쵸. 응? 그래서 본인 애들은 다 같이 상담받아야 돼. 왜? 다 자기는 괜찮고 남을 탓하고 있으니까. 그게 첫째 원인. 둘째는 저 집을, 몰라, 조상을 잘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맞아요. 그래서 조상 바람이 불었어. 근데 저 집안은 몰라 젊은 두 분이 들어오거든. 돌아가신 분. 내말못 들었어?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그랬던 그거 거. 말고도 젊은 사람이 있어. 절에서 자꾸 자기네들을 못 알아준대. 그게 그러니까 자꾸 눈 보면 남편 눈이 어쩔 때 보면 눈이 한 번씩 변해. 강해 도끼가 불. 평상시 안 그래. 네, 말 그래요. 조곤조곤조곤조곤 하다가 뭐가 딱 빈도가 상하면 이 눈빛도 반하면서 말이 탁 상대를 찍어. 그럼 애들이 놀라는 나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거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화합이 안 되는 거야. 네. 겉돌아. 그러니까 엄마는 미치는 거야. 이 편들 수도 없고, 얘네들 편들 수도 없고. 여기 편들면 여기가 난리 나고, 또 여기 편들면 얘네들이 난리 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어쨌든 잘 빌어서 네. 수양자선 빌어주고, 아빠하고 식구들 화합되려면 조상을 잘 풀어. 자꾸 흔들어오니까 여기서 돈 들고 저기서 돈 들고 그러니까. 그걸 잘 재우면서 엄마가 잘 빌면 딱 2년만 빌어봐. 그러면 식구들이 좀 자죠. 자기 거를 몰라서 그래. 자기 우리가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른다고.
아빠는 평상시에는 잘하는 거야. 네. 애들한테도 잘하는 거야. 근데 결정타에서 자기 중심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아빠를 밀어내는 거야. 그걸 잘 지켜봐. 왜 그런지 가면 답이 100% 나와. 인간적에서는. 왜 그러지? 그래서 그냥 자기를 모르는 거야. 아 그래서 문답이 있는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두상을 잘 풀어서 재워놔야 들썩거리는 걸 죽여. 가라앉혀놔야지. 본인도 배고프면 울거 아니야. 그쵸. 밥한끼 제대로 준 적이 없대요. 맞아요. 시댁도 제사를 안 해. 안 하니까. 본인 애들은 물이라도 떠놓고 빌기라도 하지. 추도예배를 지내든지 뭐라도 하기는 한단 말이야. 안 하진 않아. 이 집은 산도 다 망가지고 다 그래. 저 집은 산바람, 조상바람이 다 들어가고 잘 재워. 애들 편하게 잘 키우고 싶으면 거기서 들어오는 바람이니까. 내가 맨날 제사 지낼 수 없어. 그래서 그곳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2년만 재워놔 봐. 남편도 조금 달라지고. 이걸 언제 3년 전에 했어야 돼. 아, 3년 전에요? 응? 그때부터 이제 바람이 부니까 내집 안에. 그리고 7년 전에도 불었었어. 응? 근데 7년 다음에 전. 오면 더 강해. 그럼 다 뿔뿔이 돼 이제 이 식구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뭐든지 먼 일이 터지기 전엔 누구를 통해서든지 알려주게 돼 있어. 여기도 엄마가 온 이유도 있으니까 여기를 온 거야. 이런데 온다고 다 풀어내고 못하지 않아요. 잘 사는 집은 잘 살라고 오지 말라고 해. 근데 엄마는 내가 짠다. 저렇게 따라 들어오면 안 돼. 응?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자식들도 보고 어디 걸려 있는지. 그래서 큰애랑 자꾸 걸려 있는 거야, 저렇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냥 보면 미울 수도 있어. 한 번씩. 그게 이유가 아니야. 그냥 미워할 이유가 없어, 쟤를. 그렇게 미워져. 왜? 거꾸로 보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내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가끔은. 그래서 이거는 잘 풀어요. 네. 그래서 풀고 어쨌든 하면 좋아져. 본인 애들 바뀌어. 그럼 식구들 이러지 않았어. 다들 하나하나 보면 착하고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야. 아빠 고생 많아요. 네. 응? 근데 딱 하나 본인 애들 잘못하는 게 아빠가 딱 들어왔을 때 서로가 아빠를 감싸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해준다고 해주는데. 아빠는 자기 제대로 받은 적이 없대. 아빠가 볼 때는 너네끼리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요. 반겨하는데 그게 다 전부는 아닌가 봐요. 그죠? 말할 때 보면 아빠가 없어. 뭐 자꾸 속닥속닥만 한대, 자기네들끼리. 아빠가 볼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맞아요. 아빠가 잠자면 저희가 막 새벽 3시, 응. 4시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끼리. 응. 그러니까 아빠는 뭐야? 이 집에 돈만 벌어주는 기계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 아빠랑 그러니까요. 대화해봤자 뭔 이어지는 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안 껴주죠. 응? 근데 아빠는 그걸 몰라. 근데 아빠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이 속에 어떻게 들어와야 들어올지. 될지를. 왜?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걸 허심탄회하게 서로 간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아빠 오히려. 상처받아. 네, 왜? 그럴까 아빠 봐. 소심하거든. 네. 그래서 돌려서
학은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돼. 많이 받, 그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게 더 커지잖아. 그러면 애들한테 좋게 안 보여, 아빠가. 엄마도 좋게 안 보여. 네, 요즘에. 응. 이게 문제예요. 네. 근데 조상 잘 풀어요. 네. 애는 꼭 팔아줘. 네. 그러면 집안 화목해져. 엄마는 이것만 해결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 한번 데리고 와. 네. 그럼 해드릴게요. 네, 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